중에서 그 제도, 그 규칙을 좀 벗어나려고도 하는 그 반항적인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미있네요. 근데 어쨌든 근데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성들의 활동에 그리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사임당은 도대체 어떻게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어려서부터 글과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신사임당. 그녀는 안견의 산수화를 스승삼아 그림 공부에 열중한다. 딸만 다섯이었던 사임당의 부모는 둘째 딸의 열정을 꺾지 않는다. 19의 나이로 혼인한 사임당은 가정을 꾸리게 된 후에도 붓을 놓지 않는다. 마침내 사임당의 작품은 규방을 넘어 세간에 널리 알려진다.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당당히 인정받게 된 것이다. 당대 문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. 대단한 거죠. 네. 보통 우리가 신사임당을 일컬을 때 그냥 율곡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. 마치 그 율곡 때문에 신사임당이 유명해진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율곡이 장성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화가로서 유명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어수권이라는 인물이 쓴 폐관자 기기로 뭐 비단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당시 세간에서 신사임당은 안견 다음의 화가다. 율곡 이가 또 쓴 어머니 행장에 따르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셨고 특히 산수하고 포도 이 그림 정말 잘 그렸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려면 뭔가 이게 전문가한테 지도를 받거나 그렇지. 그림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? 사임당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스승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요. 또 이 당시에 또 뭐 여성이 뭐 어디 가서 스승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터득한 걸 현재는 보고 있죠.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또 여성이 그린 그림이 드물은 시대니까 뭔가 프리미엄도 있고 막 구하려고 애쓰고 그랬을 것 같은데. 그 당시는 사임당 그림을 본을 놓고 모사한 그림들도 상당히 인기가 그것조차도. 네. 숙종 임금 같은 경우도 사임당 그림을 모사해 놓고 감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예술적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시를 썼어요. 모작조차 예술적 기운이 느껴진다. 네, 그래서 모작도 굉장히 우수했다는 근데 다 사임당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면 사임당이 그 당시에 화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죠. KBS